오늘부터 너희들은 수락관 생각시다. 생각시는 매화, 난초, 국화 3등급으로 나뉘게 되고 등급에 따라 하는 일과 대우가 다르다. 너희는 지금 생각시 중 가장 낮은 매화각시로 숙소는 3인 1실로 운영된다. 승급시험을 통해 난초각시로 승급되면 마음이 맞는 동무와 2인실을 쓸 수 있다. 또한 국화각시에게는 독방이 제공되고 수라상에 시종드는 일이 맡겨진다. 방 안에 생각시복이 준비되어 있으니 갈아입도록. 그럼 함께 지낼 사람의 명단을 발표하겠다. 최금영, 장은비, 윤영로, 이창희, 이양생, 서장금, 초록이, 임연화, 김윤지. 이제 진짜 수락관 생각시가 된 거구나. 너랑 같은 방을 쓰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나도. 혹시라도 우리 다니를 싫어하는 동무랑 같이 지내게 될까봐 걱정했거든. 근데 아구야, 어쩌냐. 난 거북이만 보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데. 정말? 참말이란 게. 너무 사랑스러워갖고 두드러기가 돋는단 게. 징그럽게 이쁜 거. 우리 밖으로 나가보지 않을래? 어디 가게? 궁안을 탐험하러. 뭐? 난 따질란 게 너희들끼리 댕겨들어오니라. 태어나서 처음 와본 곳이잖아. 궁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지 않아? 앞으로 쭉 살 텐데 무엇이 그러고 궁금하다냐. 연생아, 어때? 성공마마님께 들키기라도 하면. 안 들키면 되지 말자. 댕겨오란 게. 정말 멋있다. 다른 데도 가보자. 외국인이다. 난 외국인 처음 봐. 여기서 못 들어가는 게냐? 잘못했사옵니다. 여기에 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잠깐만. 그게... 이곳은 상가마마께서 계시는 대전이니 함부로 드나들어서는 안 된다. 주의하거라. 예. 생각시 차선은 저쪽으로 가야 한다. 죄송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소. 저희가 방문한 목적은 조선의 새 임금님께 축하의 인사와 선물을 전하기 위함이옵니다. 아니, 이 개의 이름은 장호라고 하옵니다. 사자를 닮아서 사자견이라고도 하옵지요. 스스로 주인을 알아보는 충견일 뿐만 아니라 귀신도 잡는 명견으로 알려져 있사옵니다. 참으로 훌륭한 품종이요. 고맙게 받겠소. 자네가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도록 하게. 예, 그리하겠사옵니다. 자신을 훈련시킬 사람을 저리 알아보는 걸 보니 과연 명견인 것 같소. 마음에 드시옵니까? 선물이 한 가지 더 있사옵니다. 이건... 어? 다조아리옵니다. 새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빌며 황제께서 보내신 선물이옵니다. 다조할 요리법을 찾을 때까지 이 알을 잘 보관하도록 거기에 누가 맡겠는가? 제 생각에는 생각시들한테 이번 일을 맡겨봄이 어떨까 싶사옵니다. 단지 보관만 하는 일이니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사옵니다. 생각시 중에 금영이란 아이가 있사온데 입궁시험을 수석으로 통과했사옵니다. 생각시에게 처음 주어지는 수락관 일이니만큼 그 아이에게 맡기는 것이 어떨런지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구먼.
제 생각은 다르옵니다. 처음 하는 수락관 일인 만큼 모든 생각시들한테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느 생각시들보다 뛰어난 금영이가 1등을 할 것이 뻔한데 번거롭게 경합까지 치를 것이 뭐 있습니까? 결과가 어찌되건 모든 생각시들한테 기회를 줘야겠지요. 훈육상공에게 타조화를 보관할 생각시를 뽑으라 하시게. 정말 대단하더라. 당연하지. 금영이네 집안이 대대로 수락관 최고상궁님을 배출했다고. 그 말인 즉슨 금영의 고모님인 최상궁 마마님이 최고상궁에 오르시면 그 다음은 당연히 금영이 차례란 말씀. 근데 넌 누구냐? 나는 금영의 단짝 친구인 영로다. 앞으로 나한테도 잘 보여야 될 거야. 좀 비켜줄래? 금영이가 지나가지 못하고 있잖아. 뭐야, 쟤는? 건방지잖아. 재수없어. 연생아, 어서 일어나. 조금만 더. 하다가 쫓기가 도대체 몇 번째요? 어서 일어나. 첫날부터 늦잠을 자면 어떻게 해.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어서 일어나. 아이, 참. 아파. 알았어. 알았다니까. 수락관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러다 들킨 단계. 이제 그만 가자. 우린 아직 여기 오면 안 돼. 이러다 어제처럼 들키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저기 환상궁 마마님이시다. 진상한 먹거리로 만들어주는 거잖아. 상위의 반찬이 그대로면 백성들이 태평화 되는 증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백성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지. 문제는 우리야. 응? 첫날부터 지각을 하게 생겼다고. 호로코로만 안 되는 일이지. 진짜? 가자. 기다려. 첫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지식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는 법. 오늘은 특별 임무를 담당할 생각시 선발 시험을 볼 것이다. 예? 시험은 너희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주제는 자연의 맛이다. 어떤 재료를 쓰든 좋다. 자연의 맛이 담긴 요리를 만들어 오너라. 생각시 수업 첫날부터 시험이야. 너무해. 그래, 자객에 대해서는 뭐 좀 알아낸 것이 있느냐? 면목이 없사옵니다. 은밀히 조사하도록 하게. 괜한 소문이 흘러나가면 역적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으니까. 알겠는가? 예. 그리고 날 구해준 아이들이 누군지 꼭 찾아보도록 하게. 예, 전하. 설마 그거 네가 다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흠, 신경 끌한 게. 그럼 내가 좀 가져간다. 언니 이리 안 내놓을게요. 억울하면 뺏어가 보든가. 너! 아니야. 이 시험의 의미는 다른 데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자연을 마시라고 했지? 응. 그럼 자연에서 맛을 얻어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식재료를 구하러 가자. 어디로? 자연으로. 잠깐만! 잠깐만 같이 가! 모두 탈락이다! 아니, 저 요리 시작도 안 했는데. 자연의 맛을 만들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낸 시험 과제는 자연에서 직접 구한 식재료로 최대한 본래의 맛을 살린 요리를 하는 것이었다. 그 정도도 파악하지 못했다니 요리를 할 자격도 없다. 매끈한 모양이 좋은 무의 첫째 조건이야. 무엇보다 무청이 싱싱해야 돼. 무청을 잘랐을 때 안쪽이 하얗게 되어 있는 건 속이 비어 있는 거야. 이건 파랗지? 그럼 싱싱한 거네. 너희 정말 대단하다. 아직 한 가지 더. 속이 꽉 찬 소리가 들리네. 아주 좋은 무야. 그럼 우린 간다. 뭐 하는 거야? 여기다! 여기서 향이 난다! 흙이 축축하고 기름져. 이쯤이면 틀림없이 자랄 거야. 산삼이라도 묻혀있다는 거야? 그것보다 좋은 거야. 정말? 찾았다! 산타덕이야! 신났다! 좋아, 나도 한번 찾아봐야지. 난 도라지다. 탈락! 예? 드시지도 않으셨잖아요. 요리는 눈으로도 즐기는 것이다. 이걸 먹고 싶겠느냐? 지금 이걸 사람이 먹으라고 만들었단 말이냐? 탈락! 역시 소문대로군. 과연 맛은? 혀끝을 감도는 이 생생한 느낌. 단숨에 이 맛을 쓰러졌는가? 제 것도 맛을 봐주세요. 더덕이로구나. 간장, 설탕, 조청, 파, 마늘에 더덕을 버무렸구나. 묘한 맛이 나는데. 후추도 조금 넣었어요. 알고 있다. 감히 내 말을 자르다니. 도라지라. 대점 결과를 발표하겠다. 첫 임무를 수행할 생각시는 바로 2연생이다. 저요? 장금이와 금영이의 요리는 정말 훌륭했지만 내가 원한 건 양념의 맛이 아닌 재료의 고유한 맛을 살려내는 것이었다. 내 의도를 정확히 간파한 생각시는 바로 연생이다. 잘했다. 전 그저 도라지를 잘 두드려 참숯째 구워냈을 뿐이옵니다. 그랬구나. 참숯은 음식을 태우지 않고 고루 익혀준다고 했지. 참숯 특유의 향이 재료의 깊은 맛을 살려준 거야. 오늘 시험의 우승자인 연생이는 당분간 허드렛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가조화를 보관하도록 하라.
명나라 황제가 보내온 아주 귀중한 알이다. 주의 또 주의를 기울여 잘 보관도록 하라. 연생이 좋겠다. 방에 가만히 앉아 놀고 우린 이게 뭐하는 짓이다냐. 이 손도 주인 잘못 만나 칭하게 고생이란 게. 아마 수락관 상궁 마마님들도 생각식 땐 이런 수련을 거쳤을 거야. 우리도 힘내자. 어디에 두지? 여기 사람이 둘까? 아니야. 그럼 이 위에? 아니야, 누가 만질지도 모르잖아. 어떡해. 아, 그래. 이불에 잘 싸서 보관하자. 아, 따뜻하다. 역시 여기가 좋겠어. 울지만 말고 말을 좀 해봐. 그게 더 좋아하리. 없어졌단 말이야. 걱정 마. 같이 찾아보면 금방 나올 거야. 나 말이 그 말이란 게. 정말이지? 이상하다. 아래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분명 누가 숨긴 게 확실하단 게. 일단 나가보더라고. 들키는 날은 큰일 나는 거니까 조용히 해야 돼. 이 반지의 주인은 누굴까? 어디 간 거지? 어? 혹시 침입자를 보지 못했는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네. 이 북은 수색을 좀 해도 되겠나? 이곳은 내가 지키고 있었네. 나를 못 믿겠단 말인가? 혼자 있고 싶으니 어서 돌아가 주게. 임금님의 호위무사가 되다니 동문수학한 친구도 우습게 보이나 보지? 연생이는 다조아를 대령하라. 무슨 일이냐? 글쎄, 연생이랑 장금이가 다조아를 부화시켰습니다. 이거 보세요. 장금이가 아니라 제가 보관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그만. 왜야? 장금이 또 너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전하, 죽을 죄를 졌사옵니다. 어쩌겠느냐, 이미 태어난 것을. 세상에 태어난 것이 이 다주의 운명인 것 같구나.
앞으로는 생각시들이 맡아 기르도록 하거라. 성현이 만극하옵니다. 앞으로 장금이의 훈련장 출입을 금한다. 당분간 수창고 일을 돕도록 하여라. 일단 청소부터 해볼까? 그래, 그 아이가 수창고로 쫓겨났단 말이지. 일이 훨씬 더 수월해지겠군. 이게 바로 불이 오래 간다는 배탄이구나. 신기하다. 저 아이를 어떻게 잡아갔지? 용원이야, 벗잠을 해가지고 가자고. 작정됐다. 아이다!